안녕하세요. 소모 사피엔스의 MC조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제품 맥주나 좀 특별한 맥주를 시험해보는 코너인데요. 특성상 비정기적으로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맥주 덕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게스트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주 경력이라고 하면 가끔 친구랑 동네에서 캔맥주 한 잔씩 하는 게 경험의 전부인 일반인 자이로입니다. 어쨌든 주종이 맥주라니 바람직하네요. 요즘에 이제 밀가루로 유명한 곰표가 레트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콜라보를 하다가 맥주까지 출시한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네, 뭐 곰표 패딩부터 시작해서요. 곰표 팩트도 있더라고요. 곰표 맥주는 세븐브루의 양조장과 대한제분 그리고 CU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제품 스펙만 알아보고 시험할게요. 네, 제가 여기 곰표 맥주를 생산한 그 세븐브루의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그 ABV라고 해서 4.5% 그리고 IBU라고 해서 12.6이라고 써있더라고요. ABV는 알코올 바이 볼륨의 줄임말인데요. 흔히 이제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BU는 International Bitterness Unit의 줄임말인데 즉 맥주의 쓴맛의 단위로 높을수록 쓴맛을 나타내고 낮을수록 쓴맛이 적은 편입니다. 보통 0에서 한 100, 어떤 데 120 정도 표시하는데요. 12.6이면 매우 쓴맛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도수는 딱 봐도 알겠는데요. 그 IBU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그럼 한번 따라 볼까요? 네. 따라 주시죠. 아, 그래요? 이게 어쨌든 밀맥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밀맥주에 기초해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맑네요. 아무리 봐도 천재야 따르는데. 네, 여기 보니까 곰이 맥주를 마시고 있네요. 얘 이름이 표곰이에요. 네. 표곰이 예.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원래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걸로 바뀌었네요. 한번 마셔볼까요 그러면? 아 예, 한번 쭉 먼저 네. 말하는 사이 거품이 사라져 버렸네. 아, 네. 오, 이게 되게 딱 마시자마자 향이 뭔가 그 복숭아 향 같은 게 확 나네요. 확 들어오는데요. 일단 향 자체 그리고 되게 좀 부드러운 편이고 탄산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 네. 라거보다도 마시기 편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평소 그런 먹던 맥주보다는 훨씬. 네. 네. 그 밀맥주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은 분명히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바이스비어나 벨잔 윗비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가든이 벨지안 윗비어 스타일인데요. 캔에 있는 원재료들을 참고해 보면은 과일 향이 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과일 추출액이 첨가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구나 하면서도 좀 약간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뭐 홉이나 메가로서 향을 냈다고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원재료들을 계속 참고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면 밀메가를 사용하지 않고 생밀 그리고 밀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밀로 만든 맥주는 밀메가로 만든 맥주보다는 다소 가볍고요. 또 밀메가는 독일 밀맥주를 생각하시고 생밀은 벨기에 밀맥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가루를 넣은 맥주는 영국에서 환경을 생각하여 잔여빵과 밀가루를 사용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역시 어떤 컨셉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곰표의 경우에도 곰표 브랜드의 상징으로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밀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벨지안 윗비어의 기본 틀에 코리안더나 오렌지 껍질 대신에 과일 추출액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과와 기타 공정을 통하여 기존 밀맥주에 비하여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었고요. 탄산감은 있지만 거품은 일반적인 밀맥주보다는 빨리 빠지는 걸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벨지안 윗비어나 뭐 크리스탈 바이스비어 뭐 그 어디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븐브루의식 국산
밀맥주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곰표 맥주의 스타일에 대한 것도 정리했으니 곰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곰표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요? 곰표 하면은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이 밀가루를 쓰시거든요. 네. 이 곰표라는 밀가루를 밀가루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곰표 밀가루가 가장 유명하고요. 아직도 동네 슈퍼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대한제분이라는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고요. 1952년에 창립한 굉장히 유수 깊은 회사입니다. 뭐 밀가루, 파스타, 국수, 프리믹스,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웬만한 것들은 대한제분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회사 이름에 충실하네요. 네. 뭐 관련 계열사도 많아서 원료 공급부터 뭐 하역, 보관, 제조, 유통까지 혼자 다 하는 회사?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 콜라보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근데 의외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게 곰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인지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제분 마케팅 담당사에서 2030 세대에게 곰표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올리고자 시작한 콜라보 마케팅이 곰표 맥주까지 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됐죠. 지금 그래서 시연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게 캔에 붙이니까 이게 디자인도 예뻐 보이고요. 맥주를 잘 안 마셔도 이거 호기심에라도 한번 사볼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요. 또 호가든처럼 인기 있는 맥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 얘기를 하니까 뭐 세븐브루 양조장 소개를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청와대 호프에 만탄주로 이 양조장 제품이 입점해서 유명하고요. 양조장 이름에 7이 들어간대, 7이 들어갔는데 뭔가 그 행운의 의미일까요? 네, 뭐 그거는 역사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7년 만에 맥주 제조 허가해준 일반면의 1호 기업이에요. 이 내용도 좀 놀랍긴 한데요. 1933년에 동양맥주와 조선맥주, 지금은 오비와 하이트인데요. 이 기업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받은 맥주 제조 면허였고요. 2002년 77년 만에 정부에서 첫 맥주 제조 면허를 받은 것을 기념하려고 7을 사용했다고 해요. 서울 역사와 발산역의 작은 맥주 전문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횡성에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만들고요. 지역 이름으로 된 맥주도 많고요. 뭐 메가더나 흥청망청 같은 흥미로운 이름인 맥주들도 있어서 앞으로 세븐브루의 양조장의 맥주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가까운 시유 가보시면 언급된 맥주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사? 맞나요? 뭐 내돈내산. 네, 내돈내산. 그렇고요. 오늘 곰표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곰표의 새로운 콜라보 이제 팝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밀가루 포대처럼 넣은 게 있어요. 네,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 줄 알고 사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팝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만 곰표를 그렇죠.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밀가루 맛이 나나요? 네? 무슨 맛이 나요? 네,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팝콘이고요. 같이 먹을만한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밍밍하거든요.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좀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요걸 먹으면 그냥 과일 향이 같이 채워주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 밀맥주라고 하는데 밀맥주라고 색깔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게 라그 수준이고요. 거품이라. 근데 인공향이 너무 오니까 누가 봐도 이게 보면 인공향을 넣었거든요. 인공향이 특치는 맞아요. 과일향 같은 과일향인데 불량식품 같아요. 되게 향이 그냥 나는 아는 맛이 아는 맛. 일부러 넣었어. 이 맛이 딱 올라오니까 아는 맛이. 밀맥주면 밀맥주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에스테르적인 맛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뭐 바나나나 정향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딱 하면 맥주 맛하고 분리된 그게 탁 올라와요. 그 인공 향. 나 인공 이러면서. 그래서 맞다, 좀 한 번 내 딱 왔을 때 한 번 먹었는데 그러고는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지? 이렇게 맥주를 참 좀 어색해하는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일부러 맥주에 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서 약간 그런 맛이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이슬 통톡이라든지 뭐 막 그런 느낌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다.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먹을 거 없을 때 권장은 할 만하다. 먹을 거 없을 때. 완전 최고는 아닌가? 완전 이거는 아니고 그냥 뭐 요 정도? 손가락 이거 아니고 한 이 정도? 아니 난 따도 아니야. 위험하고. 한 세 번째 정도. 아, 그 뜻이야. 오염 안 돼.